여러분 오늘 오늘 핫한 날씨예요. 지금 또 하남 쪽으로 제가 오늘 캠핑하러 왔거든요. 와, 자리도 되게 독립적인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완전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오늘 자리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날씨 싫어하냐 진짜. 오늘 몇 도인데 이렇게 덥지? 지금 제가 있는 지금 하남은 온도가 32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최고가 33도까지 올라가서 오늘도 확실히 더울 것 같아요. 이거 니모 버가운 이거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저번에 랜턴 거리가 이제 뜯어왔잖아요. 쓰자마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술에 다시 맡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수리했는데 그 랜턴 거리를 이제 부착하는 수리하고 이게 텐트가 조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텐트 자체 스킨이 이제 조금 끈적끈적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거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과연 수리가 잘 됐는지 오늘 펼쳐보도록 할게요. 색깔 너무 예뻐. 진짜 이게 단점이라면 중고라 더 제일 아깝긴 한데 진짜 디자인하고 색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내 취향. 이거 중고라서 그런지 팩 상태 봐요. 보여요 여러분? 다 휘어있는 거? 팩 그지 같아! 이렇게 다 휘어진 걸. 그래도 이게 저번에 한번 쳤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뭐든 처음에 어렵지 두 번째는 쉽잖아? 제가 저번에 이거 어떻게 쳤는지. 잘 쳤어, 그죠? 내가 바로 올렸잖아. 양 사이드는 요거 작은 폴트 이용해가지고 올릴게요. 헐. 불량 팩 두 개, 정상 팩 두 개 해서 팩이 총 네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지금 끝밖에 없어. 어떡하지? 저 사장님한테 지금 팩을 빌렸거든요? 근데 팩이 엄청 엄청 큰 팩이야.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치기 힘들지? 두 번째는 쉽잖아? 드디어 올렸는데 이거 높이가 이상하다?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왜 이렇게 낮지? 맞죠? 됐어. 자,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드디어. 아, 드디어 완성. 아, 너무 더워, 진짜. 진짜 지금 등에. 와, 땀. 아, 더러워! 일단 수리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오. 오, 수리가 됐어요. 이거, 보이세요? 수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붙어 있거든요? 안 떨어지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랜턴 걸이 여기다가 걸어서 한번 써볼게요. 진심 등 가서 엉덩이 지금 뻔뻔뻔. 오늘은 테이블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테이블 헬리녹스 거 말고 하도 사람들이 그거 아직도 당근에 안 팔았냐고 위태롭다 계속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 말고 이거 미니멀 웍스 거 갖고 왔거든요. 다들 아주 그거 왜 샀냐고 왜 샀냐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오늘 안전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너 선풍기 괜찮니? 아니 아니 카메라에 괜찮니? 와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계속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번씩 꺼졌는데 지금 카메라 식히고 있어. 아 나도 덥고 카메라도 덥고 진짜. 아 얼마나 더우면 카메라가 계속 꺼질까잉. 오늘은 이 야전 침대 위에다가 그 헬리녹스 택티컬 그 이너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곳에서 자기는 약간 지금 옆에가 약간 등산로라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너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일단 조금만 마시자 한 잔만. 너무 더워. 짜잔! 오늘 막걸리 갖고 왔거든요. 아 너무 더워서 안 될 것 같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아 짠. 아 와 너무 시원해. 와 짱인데. 얼려왔는데 지금 다 녹아가지고 딱 시원해졌거든요? 아, 와, 살 것 같아, 진짜. 아, 행복해. 아, 큰일 났다. 또 꺼졌었어. 어떡하지? 카메라 진짜 계속 열받는데? 너 열받니? 어떡해. 아, 씨, 나도 열받겠네, 정말. 아, 씨, 카메라 씨, 괜찮아요? 아, 계속 말하다가 꺼지고, 말하다가 꺼지고 해서 내가 어디까지 말했는지도 모르겠네? 나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카메라 씨 또 열받기 전에 이거 빨리 할게요. 대신 이거를 행어로 쓸 거예요. 여기를 남편 거 다 걸어 놓을 거거든요. 냄비 같은 거. 짠! 짠! 오늘
오늘 또 신제품 있어요, 여러분. 아, 더 이상 안 살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모기를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아, 막 모기 뜯긴 거 막 올리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다른 이제 구독자님께서 이거 써마스 훈증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브에다가 이렇게 돌린 다음에 오, 홈트처럼 생겼어. 어, 냄새는 그거랑 좀 다르네? 맞아? 왜 안 들어가? 이렇게 안 건가? 맞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되고 있는 거겠지? 일단 이렇게 두고 한번 써볼게요. 아, 나 사고 쳤어. 잭이 부러졌어. 아, 매점에서 안 팔아가지고 사장님이 빌려주셨어요. 에이째. 아, 안 빌려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 오늘 촬영 무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전을 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잘 돼. 쥬스. 배고프니까 이거 문어 썰어가지고 막걸리랑 해서 같이 해서 안주를 먹으려고요. 도마 갖고 왔지롱. 문어 문어 간식으로 딱이구만. 슬라이스 잘라라 그랬는데 슬라이스가 안 되네. 그냥 대충 자릅시다. 얼음 막걸리로 먹으려고 얼음도 사왔어요. 얼마. 아, 시원하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오, 문어 맛있겠다. 오, 짠! 아, 간식 안주 짜증만. 맛있어. 문어 맛있어. 시원한데 완전 얼마. 짠! 아, 와, 할 것 같아. 짱 좋아. 문어 맛있어. 원래 이 문어 숙회가 진짜 저는 어릴 때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약간 되게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싼 음식이라는 그런 자주 못 먹는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래도 또 가만히 있으니까 더위가 약간 조금 꺾였어요. 아, 아까 진짜 너무 더웠어. 근데 오늘 진짜 밝은 옷 입고 왔었으면 진짜 제 2의 엉뚱 파카가 나왔을 수도 있어. 맛은 고구만. 아, 이제 이렇게 숲속 그만 와야겠어, 이제. 이제 오늘 기점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폭염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폭염이어가지고 이제 계곡 가야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 밖에 나가서 이 모기가 두 마리 물렸어요. 와, 뭐예요? 여기랑 지금 두 개 물려가지고. 아, 너무 간지러워. 오늘은 안 물릴 줄 알았는데. 아, 모기 계속 뜯겨가지고 그냥 아예 이걸 내려버렸어요. 진짜 모기를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도 지금 모기가 물렸거든요? 아, 너무 간지러워 진짜. 여기도 방금 또 물렸어. 아, 덥다 진짜. 아, 아 진짜 여름 나는 방법은 여러분 물통을 껴안으세요. 이게 여름 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야. 제일 시원해. 아, 시원한 집에서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집에만 있으면 사실 여름을 크게 느낄만한 그런 게 잘 없어요. 특히 옛날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오히려 여름에는 진짜 가디건을 입고 다닐 정도 냉방병이 엄청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너무
가까이 하고 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밖에 나와야지 이 에어컨 바람을 좀 벗어나봐야지 알 수 있어. 이 더운 여름의 열기를. 마지막 문어. 짠! 맛이 좋구만. 아, 여름 나는 법, 두 번째 방법. 얼음 막걸리를 마신다. 첫 번째는 페트병을 안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얼음 막걸리를 마시면 돼요, 여러분. 아, 너무 더워. 아니, 밖에 나오니까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덥긴 하네. 근데 확실히 안에보다 밖이 조금 더 시원하긴 한데, 여기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모기장. 모기장 찜질방을 택하겠습니다. 더워도 벌레 없는 게 나아. 여름나기 세 번째.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름은 눕는 거지. 눕는 게 최고야. 아, 근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약간 이 매미소리도 바로 숲 옆이어가지고 이 매미소리도 들리고 뭔가 약간 되게 힐링돼요. 지금 더운데 엄청 더워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좀 힐링되는 느낌? 아, 그래도 좋구만. 아, 살 것 같아. 아, 너무 더워. 여러분, 더워하는 저를 보면 재밌으시죠? 여러분은 에어컨 쐬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고생은 신또가 할게요. 아, 더워! 여름나기 네 번째 방법. 햇빛 들어오니까 예쁘다. 이제 해가 조금씩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이제 슬슬 준비해서 먹을까봐요. 오늘 메뉴가 지금 제가 이거 등갈비하고 밥 지금 물 넣어가지고 밥 지금 불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밥도 하고 등갈비 김치찜 해가지고 오늘 저녁 먹으려고요. 계속 냄비가 너무 좀 작았어가지고 냄비를 하나 샀는데 이거는 한 120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냄비를 하나 샀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얘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샀어요. 스토브. 하도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호스로 되어 있는 이제 호스형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안전하게 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 됐어. 아, 이게 열려 있었구나. 오, 이렇게 하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불안하지 않으시겠죠? 딱 높이가 또 낮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오늘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밥하는 쿠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쿠커에다가 밥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쿠커밥을 먹어봅시다. 그래서 밥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다가 기존에 쓰던 거 스톱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밥을 할게요. 자, 이제 김치찜을 해봅시다. 제가 이게 고추하고 마늘하고 양파하고 파하고 이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바닥에다 깔아둘게요. 이거를 이렇게 타지 않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면 괜찮겠죠? 어딨어 본 건 있어. 바닥을 타지 않게 마늘도 넣어주고 그리고 묵은지. 오,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이거 등갈비거든요. 그래서 등갈비를 제가 핏물을 조금 빼놨어요. 또 피멍멍 되기 싫어가지고 할게요. 하.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주고 홍고추도 넣어줄게요.
내려놔줘. 짜란. 그리고 제가 또 집에서 육수를 하나 내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냄비가 작지? 아 이거 넘치면 진짜 큰일인데. 이거 간장도 갖고 왔거든요. 간장도 혹시 싱거울 수 있으니까 조금 넣어줄게요. 오, 이거 라이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불이 안 붙지? 착기시 두둥. 아, 이 코베아 거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크네. 어두워지니까 조명 걸어야겠어요. 이거 오늘은 진짜 안 떨어지겠지? 진짜 오늘도 떨어지면 진짜. 아, 예쁘다. 세트 세트. 맛있게 익어가는 중. 하도 질질질 닿으려가지고 아래 냅킨 깔았어요. 아까 완전 초토화였어 진짜. 밥도 이제 얼추 익은 것 같은데. 밥도 확인. 오. 오, 밥 익은 것 같아. 밥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까? 이게 살짝 떡밥인가? 이거 밥 잘 된 거 맞아? 살짝 좀 많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오늘 제대로 된 저녁 식사인데? 밥이 떡밥인가? 밥이 안 떨어져! 또 제대로 먹으려고 라테스 장갑 가지고 왔어요. 고기가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과연 고기 익었는지. 익었어 익었어. 잘 익었는데? 이번에는 김치.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아! 김치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짠! 맛있어. 물맛이지. 밥에다가 이렇게 김치 올려가지고 짠! 맛있어. 역시 한국인은 김치찜을 먹어야 돼. 맛있어. 엄청 더 푹 익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요리. 요리 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리를 너무 잘해. 역시 밥에다가, 쌀밥에다 고기랑 김치는 진짜 한국인의 국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발골 뼈만 남기기. 밥 김치 I love you. 역시 탄수화물하고 김치는 오라. 완전 맛있어. 아까보다 더워가지고 이거 새로운 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처음 봤는데 이슬톡톡 캔디바 맛이래요. 그래서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과연 맛은? 오, 냄새! 냄새! 캔디바 냄새야!
고등어 맛이야. 맛있는데?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 사왔거든요? 아, 시원해. 아, 여름엔 진짜 얼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얼음을 아예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려고 지금 보온병 같은 보냉병? 그거 알아보고 있거든요. 얼음이 좀 안 녹을 수 있는 거? 좀 갖고 다닐 만한 거? 이거 문어, 아까 낮에 에피타이드를 먹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썰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보쌈처럼 먹을까봐요. 얘도 칼로 썰어야 되는데 썰기 너무 귀찮아요. 들고 먹을까봐. 스프란즈인데 짠. 뱅갈비 짠! 아, 카메라 배터리 없다. 빨리 먹어야겠다. 마지막 고기랑 김치가 남았어요. 짠! 아, 더워가지고 씻고 옷 갈아입었어요. 아, 개운해 진짜. 근데 여름은 진짜 안 씻을 수가 없어. 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놀도록 할게요. 많이 담으십시다. 텐트 안으로 들어왔지롱. 아, 개운해 개운해. 옷도 갈아입었는데 이거 제가 처음으로 기능성 한번 사봤거든요? 오늘도 제가 잘 쓰고 있는 침낭. 가성비 짱 좋은 얇은 침낭.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우와 보자. 아, 어제 제 몸에 제 머리 한쪽은 풀려있죠. 이거 왜 이러냐면 어제 새벽에 머리끈을 여기에 양보했어요. 계속 얘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타프가 이 폴대가 계속 팔락팔락 거리고 막 떨어지고 그래서 아예 묶어버렸거든요, 머리끈에. 날아다니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아침 먹으려고요. 오늘도 육개장. 아니 근데 나는 사발면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계속 중간중간 다른 라면으로 바꿔보긴 했는데 다시 이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다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어제 김치찜 하나가 냄비 홀라당 탔어. 여기다 라면 끓여 먹어도 괜찮으려나? 이런 법을 터득해야지 안 되겠어. 먹는구나. 분양코. 분양코. 이제 익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역시 아침에 라면만 한 게 없어. 아침 라면이 짱이야.
아침부터 굿소리가 들리네. 여기에 단점은 굿소리가 좀 들린다는 건데 근데 별로 신경을 크게 안 써요. 다음부터는 차가운 요리를 좀 가지고 올까요? 차가운 요리 뭐가 있지? 바닥이 조금 타서 그런지 약간의 구수함도 있는데 오늘의 사발면은?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더워. 아. 이거를 제거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넣는 정작 필요한 안쪽에는 끈끈이 제거를 안 해주시고 이거 바깥 부분만 이게 겉에 부분만 끈끈이를 좀 제거해주셨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놀다 갑니다. 그럼 우리 다음 캠핑에서 봬요.